미호야, 미호야. 응? 오늘 우리 좋은 엄마한테 입양 당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항상 입양을 못 당하는 걸까? 어. 그니까 말이야, 이렇게 귀여운데 말이야. 어? 여매나,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응? 응? 할머니잖아. 그냥 간다. 잘못 봤나 봐.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부모님이 생길 거야. 그럼 그럼. 그래 그래. 너희들 혹시 입양 당하고 싶니? 저희가 가족이 없긴 한데 할머니는 좀 무서워서 싫은데요. 아이, 무슨 소리야. 얄미가, 응? 너희들 입양시켜 줄 테니까 할미랑 가자. 미호야, 어쩌지? 아, 우리 저번에 이상한 아줌마도 만났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한테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아, 죄송한데 저희는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아이고, 왜 그럴까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너희들만한 손자도 있었어. 입양하면은 뭐 주실 건데요? 아, 입양하면 이 할미가 가진 건 몇 개 없는데 너희들이 이 손자와 손녀가 되주면 유니콘이랑 손오공몽키랑 그리고 할미가 소시적에 타고 놀았었던 이 호버보드까지. 미호야! 미호야! 너 사람을 그렇게 생긴 대로 판단하면 안 돼! 뭔 소리야! 너도 그랬잖아! 왜 나한테만 그랬지? 이 할머니는 우리를 정말 손자처럼 대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저희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할머니! 그래 그래, 아이들아. 이 할미만 믿어. 네, 감사합니다! 야, 미호야, 우리도 드디어 부모님이 생긴 거야! 그렇지. 할머니 집이 뭐 별건 없지만 100층 정도는 된단다. 우와 엄청 좋은 집이야. 엄청 좋은 집. 뭔가 익숙한 장면인데. 우리 들어가 볼까? 응. 자, 아이고. 쭈빼기. 머리야. 아, 여기가 어디야?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일어나봐. 아이, 그렇게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라고? 우리 또? 뭐야? 저거 봐. 애들아, 안녕. 너네들은 다 절대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우리 또, 우리 납치 나간 건가 봐. 조용히 해. 할머니가 오는 소리가 들려. 일어났니,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손자와 손녀가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네, 우리가 손자, 손녀 같다면서요. 그렇지, 할머니가 원래 있었던 손자와 손녀들은 이 할머니가 다 죽였어. 그럼 저희도 죽일 거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 할미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미호야, 미호야, 여기를 빨리 나가야 돼. 이번에도 저번처럼 점프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가뒀다. 여긴 100층 건물 맨 꼭대기. 죽고 싶지 않다면 탈출해야만 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나가보자. 잠깐만, 여기 유리카드로 막혀있어서 못 넘어가겠는데? 잠깐만, 점프웹인가? 내가 올라가 볼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뭐지? 잠깐만, 일로 가는 건가? 일로? 안 되는데? 여맨아, 여맨아.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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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적. 왜? 이 장난감 상자에. 이게 있어. 저건 그랭플렁우? 내가 찾아볼게. 뒤적 뒤적 뒤적. 여기 엄청 많아. 나 찾았어. 이걸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쏴볼까? 자, 간다. 이걸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유리. 그러네. 여기다 쏘면 되는 건가? 자, 간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넘어왔어. 굿. 후, 유리, 여기 나왔으니까 살금살금 가야 돼. 응. 살금. 미호야, 여기 칼이 엄청 많아.
이쯤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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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자, 복잡한 미로 탈출하고 진짜 문을 찾으라는데 여기 미로가 있어. 가자. 여기 완전 미로인가 봐. 어, 뭐야? 문이 미로 있네? 미로 찾기 어려운데. 어, 여기 막힌 길이야. 딴 데로 가야 돼. 아, 빨리. 할머니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미로를 탈출해야 돼. 어, 여기 또 막혔어. 여기도 막혔어. 오, 어디가 길이냐? 요야, 우리 할머니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 문이 엄청 많아. 이게 뭐야? 진짜 문이 어디지? 어? 모르겠어.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 또. 어, 잠깐만. 어디서? 응? 할머니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 녀석들 어디 간 거야? 할머니가 깼나봐. 어떡하지? 일단 우리 여기에 숨어있자, 미호야. 어떡해.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어, 저기 할머니가 보여. 어디 간 거야? 우리 강아지들 맛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갔어. 우리 걸릴 뻔했어. 문 하나라도 더 열었으면 우리 끝장이었다고. 우리 빨리 진짜 문을 찾아보자. 빨리, 시간이 없어. 나야 빨리 도망쳐야 돼. 어? 이게 진짜 문인가? 어? 이게 문이야. 탈출구야. 100층. 여기 100층. 여기가 90층?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해. 어? 여기 반대쪽에 문이 있다. 아무래도 이 점프맵을 통과해야 되나봐. 나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아래에 용암이 있어. 떨어지면은 우리 산산조각 날 거야. 안돼 안돼, 점프맵에 성공해야 돼. 빨리 먼저 가. 긴장돼. 천천히 하자, 천천히. 문을 타고 하트. 이호야,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야. 고마워. 남매잖아, 멍청아. 아, 맞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지. 아! 요야. 다시. 그래. 우리도 다 죽으면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거랑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여긴 60층. 정답을 입력해야지 문이 열리는 거 같은데? 들어가 볼까? 자, 보자. 오. 이 방에 동물은 몇 마리일까요? 자, 여기 유니콘 하나. 동물이고 하나, 둘, 셋. 13마리. 잠깐만, 여기도 나가 볼게. 여기도 있을 줄 모르니까. 와, 여기 진짜 100층인가 봐. 엄청 높아. 베란다야, 베란다. 진짜? 엄청 높네. 자, 그리고 또 있나? 동물이 있어? 13마리.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잠깐만, 여기 근데 사람 액자가 왜 붙어있지? 내가 알기로는 사람도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 그럼 저쪽에도 사람이 붙어있어. 그럼 그게 맞나 보다. 사람도 합치는 건가 봐. 우리가 13마리였나? 와, 원래 13이랬어. 14, 15, 16. 16인가 보다. 16마리! 16. 어? 틀렸다는데? 뭐지? 사람이 아니야. 어? 제대로 세본 거 맞아 이거? 어? 이상하다. 어? 잠깐만. 우리도 사람이잖아. 어? 우리도 동물이니까 16마리. 우리 두 명까지 합해서 18마리가 아닐까? 어? 한번 해봐. 우리도 이 방에 있으니까 우리도 맞을 것 같은데? 18. 어? 정답! 열렸다! 자, 뭐야? 30층! 옆방의 모양을 맞추시면 다음 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헐, 뭐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생선 가게 주인 김리아는 밤마다 생선을 훔쳐가는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냥 6개를 움직여 생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라! 6개만 움직일 수 있다는데? 이게 생선인가 봐!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몸통이고 여기가 꼬리인데 어떡하지? 6개만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움직여볼게.
이게 그러면은 생선을 못 훔쳐가게 해야 되니까 생선을 없애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지? 여섯 개로는 못할 텐데? 이거를 옆에서 움직이면은 이러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 이거 그거네. 자, 한 개 움직였다. 하나 한 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자, 자, 세 개 움직였다. 미호야, 그치? 어. 그리고 자, 네 개 움직였고, 네 개. 이러면은 생선뼈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가 다시 훔쳐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선뼈만 남았어. 그러네, 이미 다 먹은 생선이 돼버렸네. 그치 그치, 생선뼈만 남았잖아. 이러면 정답이 아닐까? 그러면은 오케이. 고양이가 이 생선을 훔쳐갈 수 없을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문이 열렸어. 와, 역시 난 천재인가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층이야 금방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응. 자, 보자. 할머니가 쫓아오고 있어. 숨을 곳을 찾아보자? 얘들아.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쫓아오고 있다고? 할머니다! 할머니! 빨리! 문 닫아! 할머니가 바로 뒤에 있어! 이 금방 문을 부시고 들어올 텐데! 미호야, 빨리 숨을 곳! 여보, 숨을 곳이 보이지가 않아! 어떡해! 진짜 이거 액자밖에 없는데 어디서 숨어, 이거? 숨을 곳이 없나? 소파 아래인가? 여기는 금방 들킬 텐데. 어떡하지? 여맨아! 우리 액자로 변신해서 액자처럼 숨자! 어때? 좋은 생각인데? 액자로 변신해볼까? 자, 액자로 간다! 액자 변신 기술! 자, 빨리! 여기에 붙어있자! 여기 붙어! 이러면은 우리가 액자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실 거야! 고장! 우리 강아지들 어디있나? 우리 강아지들... 분명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응? 아유, 우리 집에 이런 액자가 있었나? 아유, 조원에 서 있는 남자친구 굉장히 못생겼네. 아유, 얘 또 뭐야? 왜 그렇게 생겼어? 아유, 저 액자 떼던지 해야지. 미호 액자 괜찮아? 나한테 심한 말 했어. 너 근데 진짜 그림 같진 않아. 뭐라고? 너 지금 한판 뜨자는 거야? 아니야. 자, 우리 빨리 여기 나가자. 응. 빨리. 할머니가 지금쯤 갔을 거라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갔다. 좋아. 자, 보자. 지하에 있는 수영장 색깔은? 이것만 맞추면 우리 탈출이야. 그러니까 1층 탈출구야. 자, 내려가 보자. 지하에 있는 수영장 색깔만 맞추면 돼. 자, 보자. 앞에 있는 벽을 부술 만한 무거운 물건이 필요하다는데? 잠깐만. 저 위에 그래, 피아노랑 이게 있는데 이게 아닐까? 와! 물 떨어졌다, 공! 떨어졌다. 이거를 굴려가지고 저 벽을 부시자! 빨리 밀어! 밀어야 돼! 잠깐! 영차! 후! 한 번만 더! 영차! 됐다! 문이 부셔졌어! 밀어! 후! 잠깐만, 수영장 색깔이? 노란색이야! 노란색! 예! 우리 이제 탈출할 수 있어! 가자! 도망가! 할머니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서 강아지들아! 쫓아온다, 할머니! 다 죽여주겠어, 싹 다 말이야! 이걸 굴리자! 굴려! 공격! 공격! 발사! 좋아, 할머니가 잠깐 맞았어! 한 번 더! 맞았다! 공격 맞았다! 짓이야? 지금이야! 자, 여기다가 노란색! 됐다! 문이 열렸대! 가자! 가자!
자, 빨리. 그렇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자. 야미가 너네들을 귀여워해 줄 테니까. 오. 누나 이쪽이야. 미호야, 니네 집으로 가서 숨자. 그래. 오, 이거 쫓아오는 것 봐. 귀여워해 줄게, 미호야. 오. 미호야, 니네 집으로 가자. 어, 빨리 숨을 곳을 찾아야 돼. 빨리 미호야, 숨을 곳을 찾아야 해. 빨리 이쪽으로 와. 어디? 저기 이쪽이야, 이쪽.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 할머니가 쫓아올 거야. 할머니가 오고 있어. 무서운 속도야, 무서운 속도. 넘어가자. 일로 넘어가는 거야. 됐다. 나와. 알았어. 됐다. 일로 못 오시죠. 이 녀석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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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미호야, 니네 집에 왜 대포 같은 게 있는 거야? 어, 가끔 사람 날릴 때 쓰거든. 아, 다행이다. 저거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아, 이거 다행이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세요. 이념은 로블록스!